selfie.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풍원입니다. 아, 제가 하우스에다가 수박을 몇 개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수박을 키우는데 순도 골라주고, 좀 신기한 게 수박이 꽃이 핀다고 해서 다 수박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박이 하나가 열리면 꽃이 한 5~6개 건너뛰고 다시 수박이 열리고, 이렇게 수박이 열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박을 사서 먹어본 맛이 키워보는 거는 처음이라 정말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참외고, 이게 수박이, 수박을 세 포기로 이렇게 심었어요. 가지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새끼 순들은 다 찾고, 지금 어미 순만 하나 키우고, 그리고 아들 순 세 개. 여기가 보면은 얘가 어미 순,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요 새끼 순, 요것도 새끼 순 하나, 요것도 새끼 순 하나, 그래가지고 네 개를 키우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수박이 하나가 열렸어요. 수박이 하나가 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수박이 열려요. 근데 여기 꽃이 폈는데 수박이 없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번째, 여기는 또 수박이 열리고. 아, 가지 순두를 다 쳐져갖고 곁 순두는 없어요. 잘못 따면은 수박이 없어요. 여기도 수박이 하나 열리고 꽃이 폈는데, 수박이 없죠? 꽃이 그냥 떨어져요, 얘는. 하나, 수박이 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수박이 열리고. 보면은 새끼순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 다 잘라졌어요. 그래서 수박이 너무 많이 열리지 않고, 속아줘야 커다란 수박이 된다고. 수박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키워서, 제 머리만한 수박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은 사과처럼 깎아먹는 수박이고, 1인 1통 수박이죠. 그래서 몇 포개를 심었습니다. 열매마를 딱 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물망을 쳤는데, 한쪽에 애플 수박에 파래를 했고, 얘도 일반 그냥 큰 수박처럼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지를 쳐줘요. 그래서 밑에 이거죠, 아들순 새끼순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여기 애플 수박이 여기 하나가 열렸어요, 여기. 이렇게 애플 수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타고 올라가는 여기 애플 수박이 열리고 있고, 잘라주고. 애플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